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22년 4월 24일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AM 7시 38분입니다. 여러분도 항상 목감기 조심하시고요. 자, 이제부터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예제 문제. 자, 이렇게 경사 단순부가 있을 때 RA는 얼마? RB는 얼마?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건 2010년도, 2010년 서울시 문제입니다. 자, 먼저 이 글을 알아야 되겠죠. 자, 봅시다. 그러면 8, 6, 피타고라스 있죠. 주고 루트 88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따라서 10m가 됩니다. 따라서 시그마 m a를 하겠습니다. a는 0입니다. 맞죠? 따라서 이거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rb 곱하기 얼마? 10. 따라서 RB는 50 뉴턴이 되겠습니다. 방향은 그냥 그대로 맞습니까? 또 시그마 FY는 0입니다. 맞죠? 따라서 RA는 자, 이게 알파죠. 이게 알파가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. RBY, RBX. 따라서 RA 수직 방향 마이너스 100 내려오죠. 왜? 위로 가는 건 플러스이기 때문에. 또 플러스 RBY는 0입니다. RA는 100 마이너스 RBY입니다. 100 마이너스 RBY가 뭐예요? 그렇죠. RB 얼마? 그렇지. 코사인 알파입니다. 코사인 얼마? 10이라 했잖아. 이게 알파랬잖아. 얼마? 10%에서 100 마이너스 50 곱하기 10분의 8 60 뉴턴. 방향은 위로. 따라서 정답은 RA는 얼마? 60 뉴턴. 이게 플러스라는 거는 이거라는 암시하는 거예요. RP는 50 뉴턴.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물어봅니다. 지금 이와 같은 거 예제 1번입니다. 경사 단순보 천천히 생각하세요. 천천히. 각도가 안 나와도 코사인 또는 사인. 또 하나 더. 어떤 거? 그렇죠? A, B, C면 C는 더 A 제곱 플러스 B 제곱. 무슨 정리? 피타고라스 정리. 상식입니다. 어렵지 않죠? 자, 오늘도 2022년 4월 24일
The best or nothing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